그럴 때 있잖아. 어젯밤 늦게 들어온 아빠 엄마한테 미안했는지 내 방 청소해주는 고마운 기분. 어. 그런데 있잖아. 내 침대에 세이블까지 깔아주는 세심한 기분. 어. 그때 아빠 말했잖아. 어. 네 방으로 쫓겨났다 아들. 나한테 필요한 건 아빠한테 물이 텃세 두 봉지뿐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선생님? 어? 그럴 때 있잖아. 어떨 때? 그럴 때 있잖아. 어떨 때? 그럴 때 있잖아. 부엌에 엄마가 뽀얀 곰탕 한 솥 끓여놓은 고마운 기분. 아~ 그런데 있잖아. 술 드신 아빠가 한 사발 드시고 캬 좋다라고 하시는 기분. 아~ 그때 엄마 말했잖아. 어? 빨래 삶은 물 좀 버려라 아들. 어? 엄마 또 말했잖아. 어? 네 빤스랑 네 아빠 빤스 빤물이다 아들. 어? 엄마 이 말 듣고 울어도 돼. 어. 아빠가 엄마 곰탕보다 그게 더 맛있다 했거든. 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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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.